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를 봅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월화수 세 과목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도 이 화요일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라서 부담이더라고.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 보면 전날 빡세게 하면 돼서 이번 학기는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점심때를 놓쳐서 빨리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도서관 영상 보면서 공부했어요. 궁금하면 본방사수 7월달에
휴가를 한 치킨이 도착을 했습니다. 페리카나에서 양념치킨 시켰어요. 뭐야? 밖에 있어? 들어와 있지. 아, 우리 다 먹은 다음에 오라고 그러지. 여러분, 시험 끝나고 집에 왔는데 5시까지 이거 제출하고 와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학교 갔다 와야 돼요. 아, 진짜 바보 아닌가. 문이 열립니다. 올라가. 저는 과제 내러 학교 다시 갔다 왔고 내일이랑 모레 시험이 아직 두 개 남았거든요. 근데 내일 시험은 오픈북이어서 시험 볼 때 찾아보기 쉽게 정리만 하면 되고 수요일 시험이 제일 빡센 시험이어서 오늘 내일 시험이랑 수요일 시험까지 두 개 다 해야 합니다.
와서 유학을 왜 한 것이다요? 저는 다른 작가님들. 저는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를 치러 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이랑 짧은 치마 꺼내 입었어요. 지금 집에서도 더운데 나가면 더 더울 것 같아요.